pH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pH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pH 측정법은 pH 시험지를 이용한 방법, pH 미터를 이용한 정기적 측정법, 지시약을 이용한 중화 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 H2O가 있고요. H+, OH-, 그래서 H+, 곱하기 OH-를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고요. 그래서 pH는 로그 1, H+는 마이너스 로그 H+, 이렇게 됩니다. 중성 H+, OH- 다 10에 마이너스 7승 몰, 리터 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 이온 농도와 pH 관계에서 HCl 강산이죠. 염산이고요. NaOH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입니다. 1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10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그리고 중성 10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1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강산일 때는 10분의 1은 10에 마이너스 1승, 100은 10에 마이너스 2승, 중성은 10에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염기는 희석을 안 한 원액은 10에 마이너스 14승이고요. 10배 희석한 거는 10에 마이너스 13승, 100배 희석한 거는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에 플러스는 1, 요 지수값 1, 2, 7, 12, 13. 그리고 이렇게 되죠. 주요 측정법, pH 지시약은 리트머스 시험지의 페노프탈레인법 해가지고 연속 측정 불가능하고요. 착색 시료는 검체가 불가능해서 오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유리 전극, 유리 방막의 양측에 두 종의 서로 다른 용액이 있으며 양쪽의 pH 차에 비례한 기전력이 유리 방막의 양면에서 발생한다. 이것을 pH 수치로 전환하여 읽습니다. 실제로는 얇은 유리막의 센서 용기 내부에 pH를 알고 있는 용액을 넣어 이것을 피검액 속에 담그면 유리막 양쪽에 기전력이 생기므로 양쪽에 전극을 넣어 그 양극 간 전위차를 전압계로 측정함으로써 기전력을 측정합니다. 실험 재료 및 기구, 콜라, 주스, 우유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뷰퍼, 중성 낭비, 메스 실린더,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실험 방법 1. 각각 시도 3개를 준비합니다. 콜라, 우유, 주스, 오렌지 주스로 하고요. 2. 비커 4개를 준비한다. 1번에는 콜라 20ml 넣고요. 2번 비커에는 콜라를 끓인 다음 80ml. CO2 자체가 산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포가 사라질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3번은 주스 30ml, 4번 우유 30ml. 자, 3. 각각의 시료가 준비되었으면 pH 미터를 이용해서 pH를 잽니다. 점고 1. pH 페이퍼에 의한 측정. 연지의 pH 지시약을 흡착시켜 건조시킨 것이 페이퍼로서 표준 정색표에와 함께 시판되고 있어
이것을 사용한다. 시료가 용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며 수분이 많은 고체 시료는 착즙액을 사용하고 건조한 시료에서는 파괴하여 증류수에 침지시켜 그 침출액을 사용한다. 측정법은 pH 페이퍼에 1단을 피펫으로 집어서 시료 용액에 담그어 그 색조를 표준 정색법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pH 메터는 공기 중의 CO2의 영향을 받음으로 신속하게 측정한다. 메터가 아니라 페이퍼겠죠. 2. 비색법. 일정량의 시료 5에서 10ml를 비색 시험관에 취하고 두세 방울의 지시약을 가하여 표준액과 비교 판정한다. 시료가 착색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시약을 가하지 않는 시료액을 넣은 시험관을 표준액을 넣은 시험관에 포개어 비색한다 해서 월폴의 비색기, 비색계 이걸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3. 정기적 측정법. 시료 용액의 정확한 측정에는 전이차 측정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특히 유리 전극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리 얇은 유리막 0.025mm 경계로 하여 두 개의 용액을 접하면 양액 간의 pH 상위에 따라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때 한쪽 pH를 안다면 그 전이차를 구함으로써 시료액의 pH를 알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 유리 전극을 사용하기 전 수시간 동안 증류수에 침지시켜 둡니다. 자주 사용할 때는 항시 증류수에 담궈 두면 좋습니다. 다음에 전원을 넣어 10분 전후로 안전시킨 후 조작을 합니다. 1. 보정용 안축 용액에 전극을 담궈 0점을 조정한다. 2. 전원을 끄고 전극을 증류수로서 세정한 후 여지로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시료액에 전극을 담그어 pH를 측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